200m 청정지역 평창에서 자라는 산양산삼. 산삼의 버금가는 효과를 자랑하는데요. 산양삼을 발효한 발효삼과 산양삼 커피, 그리고 산양삼을 이용한 요리 등 평창 산양산삼의 모든 것 알아봤습니다. 스타견들이 총출동하고 애견 건강달리기 대회, 독스포츠쇼에 강원 FCI 국제도구쇼까지 반려견과 애견인이 함께하는 제1회 강원 펫페스티벌을 찾아봤습니다. 7번 국도를 따라 펼쳐지는 아름다운 바닷길과 양양에서 인제로 넘어가는 지방도. 예술이다 진짜. 와. 봄에 떠나면 더없이 좋은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를 달려봤습니다. 사람의 건강 블랙박스인 홍채를 보면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쉽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홍채 진단법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이남한 원장을 만났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아빠 육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프렌드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아빠는 그야말로 대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아빠가 육아를 많이 도울수록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나 사회성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짧더라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놀아주고 대화하며 상대가 되어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 위해 여러분도 노력하고 계시죠? 아이를 부인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프렌드가 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속에서 비료나 농약을 주지 않고 자연 그대로 키우는 산양삼. 그냥 먹어도 건강한 느낌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평창에서는 산양삼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새봄을 맞은 강원도 평창군. 산양삼에도 기분 좋은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산양삼 재배뿐 아니라 우리의 위대한 전통, 발효를 통해 산양삼의 기능을 높이고 나아가 수출 판로를 개척해 삼 종주국으로서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 중입니다. 더불어 산양삼의 대중화를 위해 급속도로 성장 중인 커피와 한식에 접목해 새로운 가능성을 예고하는 산양삼. 과연 산양삼의 미래는 열릴까요? 세계 무역의 중심지 홍콩. 홍콩은 아시아와 서양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각국에서 밀려는 삼을 비롯한 건강식품 도매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민인 임재화 대표도 강원도와 금산 등지에서 삼을 가져와 판로를 넓혀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가 주로 판매하는 것은 바로 홍삼. 10년 동안 이제 중화권에서 이제 뭐 경제 개방화라든지 경제 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 인삼에 대한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20년 전에 그 한국 인삼이 여기서 차지했던 시장 점유가 65% 정도 됐는데 한국 인삼은 15%로 이제 줄어든 반면에 뭐 캐나다 인삼은 8% 했던 시장 점유율이 지금 65%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은 바로 근처에 위치한 미국 야생삼 전문 매장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영 대표는 홍콩에서 미국 화기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인물로 최근 야생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문 매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我哋呢间野生专门店咧，就系香港嘅专门卖野生花旗参嘅第一家吓，因为多数咧都系有其他嘢卖嘅，一啲嘅零售。咁我哋幸发养心集团咧。
이곳에서 판매되는 야생삼은 수십 년 생으로 2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반면 홍콩에는 고급 전략을 쓰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곳처럼 4년근의 화기삼을 요리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도 야생삼을 많이 재배하는데 이들은 왜 서양삼인 화기삼을 선호하는 것일까요? Number one is a quality. Yes. Alright, so no matter what you say, people in China or in Oriental, in Asia, we will never ask whether the ginseng is useful or not. We don't ask the question. Normally, we are asking the question is that ginseng is a good quality? So, in China, they have a lot of problem on the quality control. Number one, they have a contamination for those insecticide, heavy metal. The Korean should keep the good name of what they have right now. Keep it the good tradition as a good quality control of ginseng. You know. 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물가가 높은 홍콩에서 가장 비싼 상권 중에 속하는 이 백화점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중 삼을 취급하는 곳을 흔히 만날 수 있는데요. 삼 도매시장에서 만났던 임재화 대표도 한국 홍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곳에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한국의 그 산양산삼 시장하고 추후에 홍콩에서 유통이 된다면 저희는 이게 기존에 이제 홍삼 시장하고 겹치는 부분이 극히 저는 적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케팅 할 때 한국 홍삼을 과연 경쟁으로 해서 마케팅 할 거냐 아니면 기타 다른 값비싼 건강식품을 그 경쟁으로 해가지고 상대로 해가지고 마케팅 할 거냐에 따라가지고 결국 산양삼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난해 지정된 평창 산양삼 특구를 중심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일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산양삼 농가를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와 토양 분석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산양삼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진흥원에서는 그렇게 평창 특구가 지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교육이라든지 또 그런 그 적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배 기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평창군을 도와서 그 좋은 고품질의 산양삼이 생산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특히 국내 산양삼 시장을 혼란시키는 중국산과의 차별화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부에서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만 인증한 산양삼만을 판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접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산양삼. 그렇다면 산양삼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요리가 아닐까요? 아마 요리에다가 같이 접목을 시킨다 그러면은 우선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산양삼이 들어감으로써 또한 요리에 잡내도 없애고 예. 또 보기도 좋고 향도 좋고 예. 그 삼을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그 음식은 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은 오래전부터 한식에 많이 활용되어 왔는데요. 김성근 명인은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해물을 넣어 탕을 만들고 달콤한 불고기의 맛을 더욱 부각시켜주기 위해 산양삼을 곁들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근 조리명인은 천연 식재료로 색을 낸 우메기떡에 산양삼을 보기 좋게 장식하고요. 산양삼은 요리의 잡냄새를 없애줄 뿐 아니라 은은한 향이 좋다는 점을 고려해 식재료를 돌돌 말아 찌는 한국의 전통 요리 선을 선보였는데요. 와, 이 보통 삼이 들어간 요리하면 인삼을 넣은 삼계탕을 흔히 떠올리는데요. 산양삼으로 이렇게 화려하면서도 다양한 요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산양삼 요리의 맛은 어떨까요? 향이 굉장히 강하고 또
뭐 국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산양산이 들어가니까 모든 잡내가 다 제거됩니다. 또한 그 향이 입안에서 계속 맴돌고 그 맛을 계속적으로 음미할 수 있는 것. 최근에는 커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산양삼을 커피에 접목시키기 위한 시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효 커피에 의한 사포닌이 검출되는 것과 그다음에 카페인 함량이 줄어드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경기도의 한 업체에서 산양삼으로 발효한 커피를 제조한 결과 카페인 함량은 낮추면서 산양삼의 사포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커피는 맛과 향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 또한 관건입니다. 이에 제작진은 원주의 한 커피 전문가를 찾아 산양삼 발효 커피를 로스팅해봤습니다. 산양삼 발효 커피가 보기에도 좋게 아주 잘 볶아졌습니다. 같은 커피를 같은 사람이 내려도 맛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커피다 보니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핸드드립이나 커피 머신을 쓰지 않고 물을 부어내리기만 했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첫 번째 거는 바디감이 묵직한 그런 맛이 났었고요. 식은 다음에는 산미도 많이 나고 일반 커피와는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맛이 괜찮았어요. 일본은 굉장히 하여간 부드러웠어요. 향도 좋고. 그래서 입안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향이 남아있는 듯한 오랫동안 여운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커피 전문가는 산양삼 발효 커피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처음에 사포닌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뭐 발효 커피라 해서 사포닌이 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사포닌 향이 느껴지는 게 좀 약간 의아한 생각은 좀 들었고 왜 그러냐면 사포닌 성분은 온도가 보통 뭐 95도 이상이 되면 파괴가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사포닌은 느껴졌습니다. 네. 한편 산양삼에 대한 새로운 시도는 평창 산양삼 재배 농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창 산양삼 특구 참여 농민인 이원경 씨 역시 발효를 통해 산양삼의 부가 기능을 한층 높였는데요. 언제 어느 때고 뿌리째 먹을 수 있어서 기대 효과가 큰 발효 산양삼. 산양삼도 수삼만 가지고는 안 돼, 시장이. 뭐 발효삼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가공 제품이 나와서 그 소비자를 좀 이렇게 맞이해야지만이 산양삼이 좀 발전되고 또 산양삼 산업화를 이루는데 좀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먹기 편리하면서 동시에 믿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식품을 선호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바. 실추된 한국삼의 이미지를 바로잡고 한국 산양삼의 미래를 밝히는 열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와, 산양삼이 이렇게 화려해질 수 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산양삼을 요리, 커피, 발효된 식품으로 먹을 수 있다면 대중화되는 데는 시간 문제겠어요. 우리 평창이 산양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길 기대해 봅니다.